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조동파리의 계략이었다 이거야? 죄송합니다 형님. 아니 저 동파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야 삼봉새끼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러냐 이거. 너 인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? 너 인마 저 서울역에서 딱새야 듣는 말이야. 얼굴이 미끄러워가지고 내가 데려와가지고 너 건달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? 형이 만들었어. 그녀만 너 결정적인 데서 배신을 해? 어? 응? 아, 저 동발이 있겠어? 당신들 뭐야? 아, 저기 지나가다가 무슨 일인가 해서요. 비켜요. 아, 비켜요! 저기요! 아, 저 미안하지만 딱 하루만 늦출 수 없을까요? 뭐? 아, 얘 잡아가는 거 하루만 늦출 수 없어요. 뭐 때문에? 우리가 손 좀 봐서 저 경찰서에 데리다 놓으려고요. 아,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, 당신? 아니, 어차피 얘 저 들어가면은 저 두들기 팰 건데요. 아니 우리가 대신 존나게 패가지고서 경찰서에 데려다 놓으면은 아 솔직히 아저씨는 편할 거 아니에요. 아 이런 개. 아 이 사람. 아이 이 사람이 돈 받을 게 워낙 많아서 그래요. 열 받아서 그럽니다. 워낙 가열질이라. 할 얘기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합시다. 예? 아니에요. 아니. 아니 됐어요. 죄송합니다 형님들. 돈으로 형님들 환심을 살려는 건 아니고 제가 속지 않은 뜻으로 50억 내놓겠습니다. 어? 뭐? 어, 은지야. 은지야, 우리가 여기 왜 왔냐? 엄마는 널 지켜주려고 온 거야. 누가 누굴 지켜요?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콩밥 먹던 아저씨들이 날 지켜요? 나가주세요. 전 누구한테 보호받을 만큼 잘못한 일 없으니까 나가라고요. 야, 너 그러는 거 아니야? 네 아버지가 신신당부해서 온 거야? 아빠라고요? 아빠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. 저 그딴 아빠 없으니까. 사실입니까? 난 조은지라는 가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. 아, 사실을 발휘켜주세요, 조동파 씨. 조은지 씨하고 어떤 관계죠?
아주 큰 아들 놈이더라고. 응? 그래, 너들, 아, 이게 너 탈았다. 야, 나 여기 저, 그, 텔레비 나오거든? 난 마, 다른 편 마. 아! 그 자리에 무릎 꿇어. 응?